얼굴이 잘 붓고 팔뚝이 유독 두껍다면 원인의 80%는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겨드랑이 주변 근육의 약화는 단순히 겨드랑이살 뿐만 아니라 상체 순환 통로를 방해해 얼굴 붓기와 팔뚝 지방 축척을 유발합니다. 겨드랑이살, 팔뚝살, 얼굴 붓기 모두로 고민인 분들 주목하세요. 이번 루틴, 겨드랑이 여신되는 동시에 상체 순환력을 200% 회복시키는 겨드랑이 여신되는 블록 겨드랑이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다가오는 여름 나 씻고 싶은데 불룩한 겨드랑이 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 겨드랑이 살은 단순히 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겨드랑이 살이 유독 불룩해지는 네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하며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유방. 유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의 유선 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화되어야 되는데 미처 퇴화하지 못한 유선이 겨드랑이 쪽에 남은 것을 부유방이라고 합니다. 전체 여성분 중 1에서 5% 정도 부유방을 가지고 있고요. 헉, 내 겨드랑이는 부유방이야? 걱정이신 분들은 요 자가진단표를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두세 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정확한 검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겨드랑이 비대. 겨드랑이 주변에는 몸속 쓰레기장인 림프절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정말 중요한 부위인데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이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겨드랑이 지방 축척. 우리는 일상 속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말고 있는 자세로 오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정거근, 소흉근 등과 같이 겨드랑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상 속 걷기로 하체 운동이 충분히 되고 물건을 드는 것만으로 팔 운동이 되지만 겨드랑이 부위는 따로 운동을 챙겨주지 않으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이 축척될 수밖에 없는 부위죠. 마지막 네 번째, 체형. 실제 겨드랑이 살이 많지 않아도 어깨가 너무 말렸거나 처진 경우에 겨드랑이 주변에 살 겹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서 있을 땐 일자였던 복부가 숙인과 함께 복부 겹침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첫 번째인 부유방은 아쉽게도 관리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2, 3, 4번은 충분히 관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방이 원인인 분들도 나머지 원인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관리로도 충분히 겨드랑이 라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지은 다이어트 루틴답게 이 모든 부위의 원인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루틴으로 준비해 왔겠죠. 이번 루틴은 A, B, C 세 가지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 코스에선 림프절 비대를 해결할 수 있는 림프절 순환 마사지와 구분 체형으로 인해 뭉치고 그든 겨드랑이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이어 B코스에선 10년 묵은 겨드랑이 지방을 활활활활 태우는 데 집중할 거고요. 마지막 C코스에선 겨드랑이 탄력을 강하게 높여 이후에 겨드랑이 살 처짐을 방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ABC 코스 전체가 말린 어깨와 처진 어깨, 이 체형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한 번만 참여하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바로 만들어지고 참여하는 만큼 눈바디 체인지에 성공 하는 루틴 스터디. 오늘은 6월 루틴 스터디 1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저희 루틴이 효과 좋은 건 알지만 의지가 약해 혼자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분,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눈바디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은 6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6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여름맞이 최적화된 부위 뱃살 순삭 여신어복지 만들기 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기본 사이즈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매트에 누운 자세에서 B코스부터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A 이완 코스 40초, BC 강화 코스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주변 근육을 이완하는 A코스입니다. 영상과 같이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 조금 위쪽에 폼롤러 끝이 닿도록 누워줍니다. 양 무릎 세우고 발 사이 어깨 너비, 턱 당기고 복부에 가벼운 힘 챙겨 준비합니다. 양 팔꿈치 어깨와 같은 위치에서 천천히 옆으로 활짝 열어 기다리겠습니다. 팔꿈치 각도는 100도 정도 유지,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팔꿈치 위치를 조금 내려도 좋습니다. 손가락까지 모두 열어 열 손톱이 바닥에 닿게 살짝 눌려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어깨 주변에 힘을 푸는데 계속 집중해주세요. 어깨가 말린 체형일수록 해당 동작에서 어깨 주변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으며 이 동작에서의 기다림을 통해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팔꿈치 각도 그대로 양손끝 머리 위에서 살짝 만나 기다리겠습니다. 앞 동작에서보다 굽은 어깨, 굽은 등을 더욱 강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해당 동작에서의 어깨 주변 뻐근함은 그만큼 근육이 많이 굳었다는 증거이니 계속 기다려주시고 너무 불편하다면 팔꿈치 높이 살짝 내리면 조금 더 편안한 이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마시며 양팔 천천히 엉덩이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호흡 내쉬며 양손 끝 머리 위에서 만나줍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팔꿈치 손톱은 바닥에 툭툭 내려놔 주시고 힘을 주어 움직이기보다 어깨 열린 상태에서 양팔 위 아래로 가볍게 움직인다 상상해 주세요. 어깨 주변이 많이 불편하다면 A코스 한 번 더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겨드랑이 주변의 모든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B코스입니다. 양 팔꿈치부터 팔하완, 손바닥, 열 손가락을 모두 펴 붙여 준비합니다. 그대로 양팔 서로 저항하는 힘, 동시에 양팔 앞으로 밀어내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겨드랑이 살을 태우는 핵심 힘은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양 팔꿈치부터 팔하완, 손바닥, 특히 손가락 부분까지도 완전히 펴서 서로 강하게 미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팔 서로 저항하는 힘 계속 유지하며 양팔 앞으로 미는 힘도 함께 챙겨줍니다. 팔 앞으로 미는 힘과 함께 등도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등은 폼롤러에 밀착시켜 고정해주세요. 양팔 서로 미는 힘, 양팔 앞으로 뽑아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양팔 머리 위로 올렸다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보다 오늘의 포인트인 양팔 서로 저항하는 힘, 그리고 팔 앞으로 뽑아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 위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해 주시고 양손가락 사이 모두 붙여 고정해 주시고 갈수록 느껴지는 겨드랑이 힘에 집중해 주세요. 처음 위치에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양팔꿈치 양쪽으로 열렸다가 마시며 팔꿈치 다시 붙여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팔꿈치를 열었다 모으는 것이 아닌 계속 붙어있는 양손바닥 서로 저항하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턱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호흡 내쉬며 양손바닥 서로 저항하며 팔꿈치 열렸다가 호흡 마시며 양팔꿈치 모아줍니다. 양손 합장 자세에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손가락 90도로 회전했다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손가락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닌 양손바닥부터 손가락 끝까지 서로 미는 힘을 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손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깨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가슴 살짝 열어주시고 양손 가슴에서 조금 떼면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손바닥 서로 밀어내는 힘을 통해 갈수록 충전되는 겨드랑이 주변 근육에 집중해주세요.
양손 합장, 양손가락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양팔꿈치 최대한 폈다가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양손바닥부터 손가락까지 서로 강하게 미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꿈치 접었다 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양손과 팔꿈치 위치는 겨드랑이와 최대한 동일한 선상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양손 합장, 양팔 곧게 편 상태에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꿈치 한쪽으로 접었다 마시며 제자리. 다시 내쉬며 반대쪽 팔꿈치 접었다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겨드랑이의 안쪽에서 바깥 라인의 지방을 골고루 데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양손바닥 저항하는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양손 팔꿈치는 겨드랑이와 비슷한 선상 계속 유지해주세요. 이번엔 호흡 내쉬며 양손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턱 당기고 가슴 조금 열어 등 정렬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양손바닥부터 손가락까지 밀어내는 힘 유지하며 호흡 내쉬며 예쁜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간단하지만 겨드랑이 살을 가장 골고루 태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손목과 손가락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손가락 사이 살짝 열면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반대 방향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호흡은 동그라미 한 번에 내쉬는 호흡 한 번씩 챙겨주세요. 양손 끝 방향은 동그라미 움직임과 함께 자연스레 손끝이 동그라미 방향을 따라갑니다. 동그라미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양손바닥 서로 밀어내는 힘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조금 굽어있다면 엄지손가락까지 곧게 펴고 양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힘도 한 번씩 챙겨주세요. 양손 정수리까지 올려 양손바닥 서로 밀어내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승모근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손 위치, 눈썹 위치 정도까지만 올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동작은 어색함과 불편함이 더욱 느껴지지만 단축된 겨드랑이를 이완시키고 어깨 근육까지 활성화시키는 효율적인 동작입니다. 이 위치에서의 손바닥 저항하는 힘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복부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바닥 계속 밀어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손 서로 저항하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며 양손 겨드랑이 높이 아래까지 내렸다. 다시 호흡 내쉬며 양손 정수리까지 올려줍니다. 동작과 함께 어깨 주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손 눈썹 위치까지만 올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턱 당기고 복부 긴장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양손바닥 저항하는 힘 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양팔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양팔꿈치 가능한 범위까지 폈다 마시며 다시 접어주겠습니다. 당연히 앞 동작에서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양팔 눈썹 위치에서 양팔꿈치 접었다 펴도 충분히 좋습니다. 양팔꿈치 접을 땐 양손바닥 서로 저항하는 힘 강하게 주시고 양팔꿈치 펴는 동시에 양팔 앞으로 곧게 펴는 힘도 함께 챙겨주세요. 비코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손 조금 아래 방향 보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양팔꿈치 폈다가 내쉬며 접어주겠습니다. 접었다 펴는 움직임에도 양손바닥 서로 밀어내는 힘 유지하며 겨드랑이 주변 근육의 쓰임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겨드랑이 탄력을 강하게 높일 수 있는 C코스입니다. 손목이 불편하다면 B코스까지만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매트에서 네발기기 자세로 준비합니다. 양 무릎 주먹 너비, 양손 어깨 너비, 옆에서 봤을 때 골반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목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해주시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강하게 밀어 올리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손가락 활짝 열어 모든 지면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동시에 뒤통수는 하늘 방향으로 올리는 힘 함께 챙겨줍니다. 그대로 후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최대한 내려갔다 내쉬며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겠습니다. 날개뼈 사이 내려갈 땐 머리만 먼저 툭 내려가지 않게 턱 당기는 힘 계속 챙겨주시고 날개뼈 사이에 집중하기보다 겨드랑이 주변 근육이 강하게 조였다 펴지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발끝 세우고 무릎 주먹 간격 정도만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은 너무 올리기보다 주먹 간격 정도만 올려 유지해 주시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턱 당겨 날개뼈 사이 강하게 밀어 올리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무릎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동일하게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려갔다, 내쉬며 날개뼈 사이 밀어 올려줍니다. 겨드랑이 주변 근육에 무게가 실려 더욱 강하게 겨드랑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 위치는 동일한 위치 유지해 주시고 마시는 호흡과 함께 겨드랑이 조였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겨드랑이 미는 힘으로 날개뼈 사이 멀어진다. 상상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영상과 같이 두 다리 편안하게 접어 위쪽 다리를 뒤로 살짝 넘겨줍니다. 양손 매트 짚고 양팔 편 상태에서 무릎이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팔은 겨드랑이 90도 정도, 반대쪽 팔은 조금 더 위쪽에 두고 양손 어깨보다 조금 좁게, 양손 방향은 손가락 방향으로 조금 모이게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팔꿈치 매트 닿기 전까지 접었다 내쉬며 팔꿈치 완전히 펴줍니다. 팔꿈치 접을 땐 턱 당기는 힘 유지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가볍게 팔꿈치 펴진다 상상해 주세요. 양손 위치가 어색하다면 팔꿈치 접었을 때 양손 얼굴과 비슷한 위치면 충분히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누워 위쪽 다리 뒤로 살짝 넘겨 양손바닥 짚고 준비합니다. 무릎이 바라보는 반대 방향 손은 조금 더 위로 짚어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양팔꿈치 접었다 내쉬며 양팔꿈치 펴줍니다. 팔꿈치 완전히 닿기 전까지 접는 것이 가장 좋으나 처음에 너무 힘들다면 팔꿈치 매트에 내렸다 펴는 동작으로 난이도 낮추어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푸시업 동작에선 턱 당기는 힘과 복부의 가벼운 긴장도 꼭 함께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호! 이번 루틴은 매일 하면 할수록 상체 안정화에 정말 도움되는 루틴이라 첫 일주일은 당연히 7일간 매일 도전해주시고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3회 정도씩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체 운동하기 전에
오늘의 영상은 비엔알신과 함께합니다. 이미 제가 1년 동안 먹고 있는 이 비엔알신 유산균은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이고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2 무려 100억 마리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에요. 실제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의 인체 적용시험 결과 섭취 전후 대비 체질량 지수, 복부 내장 지방 감소, 허리 둘레 등이 감소되었다고 해요. 저는 작년부터 비엔알신을 아침마다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벌써 1년이나 훌쩍 지났습니다. 비엔알신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유산균으로서 장 관리를 위해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물 한 잔과 함께 이 비엔알신 챙겨 먹는 게 이미 너무 루틴화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이 원체 약하게 타고나서 장 건강만큼은 정말 영순위로 챙기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지킴이 분들 중 저처럼 이 장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싶은 분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까지 추가적으로 있는 요 비엔알신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지킴이를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고 같이 장 건강 열심히 챙겨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